이게 좀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. 형 너무 좋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파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가 좀 설레고 좀 그렇고 막 요렇고 그래요. 하슈의 새로운 신상 맨즈 아쿠아 매트 쿠션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자, 오늘은 스킨케어 먼저 하고 갈게요. 내가 귀찮을 때 쓰는 거. 저도 한계음 해가지고 올인원 제품을 꽤 좋아하거든요. 몰트 원샷 콰트로 올인원. 패키지가 되게 예쁘죠? 패키지는 되게 막 뭔가 남성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순한 아이다. 성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파에 들어가 보니까 주위 성분도 연계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녹차 추출물이랑 티트리 오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드름이 나도 문제지만 짜고 나서 그 흉터도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추출물들이 좀 이런 여드름이나 상처난 피부에 되게 좋거든요. 일단 편하다. 근데 올인원이지만 수분 보충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흡수가 잘 돼. 뭐 기름지고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아주 맨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패키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이렇게 다슈 특유의 그 네이비 감성 있죠? 근데 크기가 되게 커. 제가 다른 거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그 락글랑 쿠션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. 여기에 또 그라펜 쿠션을 또 추가해보면 요렇게. 그리고 이렇게 안에를 살펴보면 뭐 기존 쿠션과 똑같긴 한데 뚜껑을 열어보면 짜잔, 이게 좀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. 가운데 있는 이 파란 부분이 약간 쿨링감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쿠션을 이렇게 찍고 양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발라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져가지고 피부랑 똑같진 않지만 약간의 입체감을 줘가지고 좀 더 고루고루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. 기존 쿠션들은 이렇게 보면 그냥 민짜거든요.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는 거에서 좀 놀라긴 했어요. 자, 그럼 이제 색상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은 브랜드 제품인 다슈 비비크림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붉은기가 좀 빠졌죠? 그러나 커버력은 확실히 좀 더 우수했습니다. 옐로우 베이스로 출시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노랗죠? 자, 이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 건데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많은 양이 나와요. 그래서 얘를 이 팔레트에 이렇게 섞어주세요. 얘가 커버력이 너무 괜찮더라고. 형 너무 좋지 않아요? 이 모양 그대로 한번 얼굴에 찍어볼까요? 찍혔어? 요 가운데가 쿨링감을 주는 거래요. 그렇게 막 쿨링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시원하긴 해요. 자,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봤습니다. 커버력이 엄청 좋죠?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모공도 잘 메꿔져요. 근데 완벽하게 모공이 메꿔지진 않아서 5점에서 0.4점 좀 깎겠습니다. 그래서 4.6점. 주름 끼임도 많이 없고 이렇게 들뜸 용상도 많이 없어요. 그렇죠? 발랐을 땐 촉촉, 마무리감은 보송보송. 여러분들이나 나나 좋아하는 다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아주 만족스럽네요. 네, 그럼 이제 총평을 한번 해봐야겠죠. 일단 커버력이 너무 마음에 든다. 이 정도면은 컨실러를 따로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모공 커버도 잘 되는 편이지만 아주 완벽하진 않다. 그거 조금 아쉬운 부분. 이런 들뜸 현상이나 주름 끼임도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발릴 때는 촉촉하지만 만졌을 때는 마무리감은 보송보송하다. 난 이게 근데 얇은 게 싫어. 이거 근데 뜯어지더라고. 이거 좀 두껍게 이렇게 리뉴얼했으면 좋겠다. 자, 묻어남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자, 묻어남은 요 정도. 뭐 이 정도면 거의 안 묻어나는 거죠? 그래도 묻어나긴 묻어나네.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난 이거 크롬 제품을 잘 만들었으면은 색깔 하나 정도는 더 만들지. 아이고, 색상의 다양함에서 또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똑똑똑똑 떨어집니다. 그래도 만족스러운 또 남자 쿠션이 또 하나가 탄생했네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다슈의 새로운 신상 쿠션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도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